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어서 오세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너무 네. 가까이 가지 마시고 네. 목소리만 크게 해주시면 돼요.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셔. 여자들은 무릎팍이 생명이야. 허리하고 무릎이 안 좋아요. 응. 그러니까 무릎팍이 안 좋으니까 네. 편하게 앉으라 그랬지. 그죠? 무슨 뜻이요? 말띠. 말띠? 아이고 고달프다. 외로운 사주야 말띠가. 그죠? 말띠면 50말띠 마흔말띠 50 66년생? 네. 서방복도 없고 진짜 팔자 진짜 저간데 외로운데. 생일은? 1월 1월 25일 부분도 안 해주셔? 장사 안 해? 부동산 그치? 친구 하는데 응. 내가 부동산 할 줄 알았어 아까. 아, 첫 인상이 아 그래요? 아 이 언니는 부동산 분위기인데? 네, 네 그랬거든 속으로. 어? 부동산 분위기인데? 네 그랬거든. 근데 그 말이 맞네. 성이 뭐야? 이씨. 이씨요? 네. 또 부실 분? 혼자 부실 거야? 누가 또 있어? 딸 하나 있는데 어떻게 안 잘 안 나올까 봐 무서워서 못 보겠어. 왜? 딸내미 왜 잘 안 나올까 봐? 안 좋은 거는 막아나가는 거 막아나가는 거지.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걱정이 돼가지고. 몇 살? 무슨 띠? 92년생. 92년생? 네, 잔남. 잔나비 띠 92년생이라 우리 보자. 28이네? 네. 아이고 참. 생일은? 2월 음력으로 2월 4일. 아이고 뭐 부동산에서 엄마가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요새 경기 안 좋죠? 네, 너무 안 좋고 제가 지금 최하락일 텐데. 네. 그런데다 또 서울에서 살다가 형태로 내려온 거라 좀 힘들지. 네. 지금 엄마 얼굴이 힘들다고 나와 있어. 얼굴은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데 다 힘듭니다 써 있어. 응? 딴 거를 번동 해볼까 해서?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20, 30년 살아야 되는데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닐까. 다른 걸 해본 건 한 번도 없는데 혹시나. 엄마는 이는 활용을 하는 게 좋아. 물을 다루는 게 좋아. 너무 부동산은 마시기만 하고. 아니 엄마 마시는 거 왜 술장사만 따죠? 물장사는 커피, 주스도 있고, 어? 엄마는 물하고 곡식을 다뤄도 돼. 뱀띠, 닭띠 같은 거 곡식을 다뤄도 돼. 엄마도 역시 말띠잖아. 말띠이기 때문에 물하고 곡식을 다르면 잘 되지. 말띠가 너무 마른 거 먹어도 못 살고, 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커피, 주스, 빵. 그런 거 다면 장사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커피숍 같은 데 있죠. 커피하고 이렇게 빵하고 겉뜨는 거. 그런 거 하면 괜찮지. 아니 그런 돈 많이 드니까는 매일 그냥 먹고 살았으니까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또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쵸.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뭐 이러면서 산 것 같아요. 크게 그렇게 안 차려도 되잖아. 목 좋은데 조그맣게 차려도 토스트 하나를 파더라도 그게 낫지. 지금 부동산 그거보다 부동산은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어. 진짜 한 달에도 공치를 때도 많잖아. 근데 이거는 공치는 거는 없잖아. 근데 아무리 경기가 좀 어렵다 해도 근데 엄마는 어른들 상대하는 것보다 학생들 상대하는 게 최고야. 엄마는 어른들은 상대하려면 피곤해 짜증나 엄마는. 근데 학생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근처에서 주스, 토스트 같은 거 팔면 최고지. 커피 같은 거. 요즘 학생들도 커피 먹잖아. 네. 그게 최고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엄마 그거 하면 바빠. 응? 얘는 체인점 말고, 체인점 말고 엄마가 머리가 좋아서 음식 같은 거, 아, 이거 뭐 넣어서 뭐 넣어서 한다면 엄마는 돼. 응? 되니까 그거를 연구를 해서 뭐 크게 차리지 말고 조그맣게 차려서 조그만 가게에다가
크게 뭐 할 거 없잖아. 토스트도 팔고 주스 팔고 이렇게. 뭐. 엄마 대박 나. 진짜. 올해 오늘부터 올해 네. 올해부터 엄마 괜찮아 지금. 응? 어, 올해부터 슬슬 운이 올해부터 슬슬 운이 들어와. 응? 언제 들어? 내년에는 대운 들어와. 마지막 운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운이니까 그걸 해서 장사를 해서 지금 마지막 어차피 엄마가 신랑이 있어서 벌어준 것도 아니잖아. 언니 엄마 혼자 먹고 살아야 되잖아. 딸내미하고 이 딸내미 뭐예요? 시집 갔어. 시집 갔어요? 근데 뭔 걱정을 해? 어? 두 번 갔어? 아휴. 왜 그럼 너무 일찍 갔어? 이 딸내미는 그러니까 늦게 갔어야 돼. 마음이 너무. 왜 이렇게 일찍 갔어? 뭐가 아니래. 사고 쳐서. 엄마는 서방 보고 싶은 자식 복도 없어. 그러니까. 또 뭐 지금은 이쁘게 사는데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맨날 걱정하는 거죠, 제가. 괜찮아. 엄마는 엄마 걱정이네. 엄마가 여유가 있고 살아야 딸내미도 여유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딸내미 올해만 지나면 괜찮아. 아. 올해만. 사위 몇 살? 무슨 때? 또 동갑이에요. 동갑이야. 올해만 치작치작 해. 내년에는 괜찮아. 내년에는부터는 이 저기 봐 딸내미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니까 괜찮아. 엄마나 걱정이. 네.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번에 누구지 그 탤런트가 자살했잖아요. 그런 게 이해가 가요. 조금만 여기서 놔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아이고, 너무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거야. 외롭고 너무 힘들은 거야. 네. 그렇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도 없고. 엄마는 자존심 엄청 강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속 마음을 내놓고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 사실은. 네. 외롭거든. 근데 이 씨 집안에 엄마네 집안에도 빌고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 좀 저게 해야 돼. 엄마 빌고 살아야 돼. 응?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오세요. 오셔서 이렇게 기도라도 하고 가고 뭐 내가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내가 아는 거는까지는 도와줄게.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상의를 하고 전화라도 물어보게 하셔. 근데 엄마가 한 번쯤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무 고지식해. 그거 한 가지만 하면 그거 한 가지만 파고들어. 아니야. 좀 고지식해. 엄마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물을 다루셔도 괜찮아. 네. 그렇게 물하고 빵 같은 거 다뤄도 내가 대박 틀 거야 아마. 그거 아마 조그만 가게, 그러니까 큰 가게 찾지 마. 학교 주분, 아파트 주분 쪽으로 조그맣게 차려갖고 한번 해봐. 네. 그리고 물어 체인점 하지 말고 내가 개발해서 네. 뭐 윗석이 밑에 갖다 놓고 진짜 아닌 말로 커피 갖다 놓고 해봐. 기가 막힐 거야. 그렇게 할 생각 해보셔. 그럼 많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그 뭐 가게 조그만 거 하면 1, 2천 들어가겠죠. 근데 그래도 3, 4천 뭐 한 보증금 이렇게 차리는데 내가 꾸미거나 뭐 괴로 넉넉 잡고 천이야. 재료비 다 이거 저거 하고 그러면 보증금 싸게 요새 싼 것도 많잖아. 가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게 싼 게 많아. 엄마 부동산에서 알겠네. 목 좋은데 더구나 더 알겠다. 그치? 그거 할 생각해. 사실 서울로 가야지 되나 어쩌나 그러고 있어요. 서울 가면 버스까지 수 있어? 너무 서울도 경기 안 좋은 거랑 마찬가지야 엄마. 서울도 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찾을 생각을 해. 내가 시킨다면 해보시. 엄마는 내가 좀 부뚝 생각나는 게 좀 빵이 보이고 커피 주스가 보여서 그러는 거 얼굴에. 그거 하면 좀 대박 터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셔. 나중에 그거 진짜 힘든 거 뭐 가게 터 같은 거 엄마가 모를 것 같으면 나한테 물어보셔. 내가 알려드 이 터는 어떤 터고 어떤 터가 일러줄게. 그럼 장사해서 장사. 근데 아파트 주위 아니면 학교 주위 고등학교 주위 그거를 저기라 학교 주위 인구가 많은 데를 엄마부터 부동산 하죠 다 알잖아. 그죠? 보는 데를 찾아서 부증을 싼 걸로 해서 그렇게 하셔. 그러면 대박 터질 것 같아. 알았죠?
말띠잖아. 말띠인데 왜 망설여. 아 그러니까 그 저띠랑 전혀 상관없이 제가 되게 이렇게 한번 하면은 그냥 그것만 하고 어디 앉아있으면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는 편이라 안 돼. 말띠는 움직여야 돼. 바쁘게. 그래야지 돈이 들어와. 가만히 앉아서 안 돼. 차라리 물 곡식을 사오시오. 그래야지만 잘 돼. 알았죠? 네. 이제 답 들으셨나요? 네. 션션에게 잘 들으셨지?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해서 또 다시 상의 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용웅님. 네. 울지 마셔. 네. 왜 울어? 왜 울어요? 나 웃다 울잖아 지금.